안녕하십니까. 내 마음의 고백의 박동규입니다. 제가 젊은 날 강둑에 앉아서 별을 헤는 밤이 많았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별은 항상 환상적인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가볼까? 별 속에 누가 있을까? 별 속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러나 저는 이런 문학적 환상이 있었지만 과학자들의 눈에는 다른 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7월 말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인공위성을 나로 우주센터에서 하늘로 뛰어올린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 성취는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천문 우주과학을 전공하시고 그 대중화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조경철 박사님의 특별한 인생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천문학 박사 1호 조경철. 그는 한국의 최초로 천문학의 씨앗을 뿌리고 과학의 대중화에 힘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문학자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69년 7월부터였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닐 암스트롱이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할 당시 AFKN 생중계 통역을 맡아 한 조경철 박사. 그 후 그는 아폴로 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197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건립부터 최초의 과학위성인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리는 등 조경철 박사는 한국 천문학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1969년 조경철 박사가 미국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왔을 당시 그는 한국의 유일한 천문학자였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를 따라 그의 뒤를 잇는 천문학 박사만도 150여 명 이상이 배출됐고 국내 40여 곳에 천문대도 만들어졌다. 얼마 후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조경철 천문과학관도 생겨 보다 많은 이들에게 가까운 우주를 보여줄 계획이기도 한 조경철 박사. 그는 우리나라 천문과학 역사의 산증인이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라 직접 그린 그림으로 개인전까지 열었을 정도인 그는 우주만큼은 아니지만 화가와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가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 80여 편의 논문과 우주물리학, 천문학에 관련된 18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기도 한 조경철 박사. 많은 이들에게 천문학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어준 그의 별에 대한 끊이지 않는 열정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아폴로 박사로 기억하고 있는 우리 천문학자 조경철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한 10여 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박 교수님 건강하시고. 예. 네. 요새도 그 예. 강의하시고 과학 관련 행사에 참가하시고 예, 바쁘시죠? 요새 저 작년 거지만 해도 네. 경희대학서 이제 그 강의를 맡았는데 좀 하지가 조금 불편해서요. 예. 앉아서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 이제 금학기서부터는 이제 쉬고 네. 그러나 뭐 의자에 앉아서 집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집필 활동 또 그다음에 금년에는 또 그 유네스코가 제정을 한 그 세계 천문학의 해다 예. 이제 이래갖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을 한 지 400주년이 되고요 예. 또 아폴로 11호가 예. 달 세계에 이제 착륙한 지도 40주년이 되고요 그렇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꼭꼭 들어맞게 되는 예. 그런 그 저 해가 겹쳐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금년을 세계 이제 천문학의 해다.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서 부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이제 왔다 갔다 강연도 좀 하고 있죠. 그래요. 네. 참 아폴로 그 우리 저 안방에서 이렇게 볼 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 어디까지 갔나 하고 살펴보고 40년 전이에요.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전남 고흥군에 예. 그 우리나라 나로 우주센터가 준공이 아, 그렇죠. 돼가지고 네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참 뜻이 많죠. 와, 이거. 뜻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감개무량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인공위성을 이제 날릴 정도의 로켓이라 하면 말이죠. 최소한 30m가 도되는 네. 그런 그 길이의 로켓이야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한 나라가 돼서 뭐 기술과 또 그다음에 그 인공위성 같은 것은 날렸지만은 남의 그 로켓에 의지를 해서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체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그 로켓을 만들기에는 참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예. 예산을 좀 주질 못해 갖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드디어 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7월 말쯤에 발사가 되는데 인공위성이 쫙 하늘을 나르면은 세계 열 번째 예. 나라 당당히 열 번째 나라가 되는 그런 참 멋있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문학자로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아유 정말 뭐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 박사님 우리 아폴로 박사라는 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하셨을 그렇죠. 때 당시의 장면 우리나라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생방송 예, 그 통역 보고하셨잖아요. 뭐 지금의 그 속된 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가 아니었었겠어요. 가정에 무슨 텔레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물론 뭐 부잣집 이제 가정에는 흑백 텔레비가 이제 놓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남산 위에다 아주 그 커다란 그 와이드 스크린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특파원이고 뭐이고 물론 본래는 그 여유도 없었고 그렇지. 당시에는 이제 KBS 헌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남산에 있었어요. KBS 방송국이. 그런데 이제 그날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공휴일로 정한 그 참 예가 우리나라엔 없었습니다만 그래. 이날만은 그래. 그래도 그 착륙 순간을 지켜보시라 그래갖고요. 그 참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 착륙하는 순간 가는데 한 사흘 걸렸습니다만은 그 저 아폴로의 그 저 착륙선 네. 창밖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착륙 직전 10m, 5m, 4m 하는데 먼저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역분사 그 로켓가 예. 이제 발사가 되니까 말이죠. 이글 하즈 랜드. 그 저 달 때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그렇게 제가 뒤에서 나가 떨어졌더니 막 그때 너무 지쳤잖아요. 그래 방송국의 탤런트들이 또 와갖고 흉내를 또 여러 가지 그러셨구나. 만세 부르다 그러셨죠? 예, 만세 부르다가 그냥 뒤로 나가 떨어졌었습니다. 참 그치 방송 활동을 그 이후에 많이 하시고 해서 뭐 많이 정도가 아니라 아유 그 다음부터 그냥 전화가 그냥 24시간 그냥 계속 나서요. 아, 혼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즐거운 비명을 올렸고요. 그래. 덕분에 왜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지를 않고 예. 뭐 강연 나오면 강연 나오고 줄여서 오고 말이야. 뭐 그다음에 또 잡지에 신문에 뭐 자꾸 쓰느냐. 이제 좀 시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욕을 먹고 싶지 않아서 특히나 어느 10장 원고지를 채우고 저술에 이제 전임을 하고 연구 생활도 소홀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가르치는 것도 소홀하지 않고 나름대로 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한테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원래 선생님 천문학자가 아니시고 다른 걸 전공하시다가 예, 예, 원래 예 제가 사실은 이북서 건너왔거든요. 예. 1945년 해방 때 이제 그 평양서 예.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중학교 4학년이었었는데요. 4학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려니까 38선이 딱 막히고 그때 당시에 또 그 김일성 대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것이 제일 좋은 학교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물리학을 지망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패전의 이유가 그 원자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이 원인이다. 와, 그건 나도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셨구나. 생각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바꾸신 동기라든가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는지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책을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우리나라 이학 박사 1호 이연철 박사는 연희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와,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오, 재밌겠는데? 당시 물리학과 학생이던 조경철. 그는 처음 보는 사진과 그림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는데. 오늘도 휴강? 에휴, 강의 첫날 빼고는 수업하시는 날이 없네. 그러게, 교과서 보니까 천문학이라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야. 당시 이연철 박사는 외교 교섭단체 대표와 관상대 대장 등의 역임을 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그의 강의는 거의 매주 휴강이었다. 학기말 시험은 구두 시험으로 대신한다. 강의 첫날 나눠준 교과서의 일장을 읽어오도록. 아, 그 내용을 물어봐서 대답하는 것으로 학점을 주겠다. 다들 교과서는 읽어왔겠지? 아, 지난 시간에 약속한 대로 구두 시험을 시작하자. 먼저 이승무군. 예. 두 번째 절에 쓰인 코디네이트 시스템즈 이야기 중에서 호라이존탈 시스템이란 뭐지?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에헤. 그럼 송인호 군이 대답해보게. 아,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로 안 되겠는데. 다음, 조경철 군. 네. 그것은 천체의 위치를 알기 위한 가장 쉬운 좌표계로 그냥 관측자의 위치가 원점이며 관측자의 머리를 통하여 이 교수의 물음에 제대로 답변한 사람은 조경철 뿐이었다. 됐어. 조구는 제법 책을 잘 읽고 왔군 그래. 조경철은 이연철 교수의 천문학 수업에서 유일하게 95점을 맞은 학생이었다. 조경철은 물리학 공부를 접고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정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원철 교수로부터 편지가 왔다. 이원철 교수님이? 무슨 일이시지? 조경철 군, 내가 1948년에 대학에서 천문학 강의를 할 때 조군의 공부하는 태도에 감명을 받았는데, 얼마 전 자네가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매우 실망했네. 조군, 자네가 나를 이어서 천문학자가 돼서 한국에 천문학이란 학문을 널리 퍼뜨려주길 바라네. 생각지도 않던 천문학자의 길을 제시한 이연철 박사의 편지에 조경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나.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야. 그래, 박사님 말씀대로 천문학을 공부하자. 그가 일생일대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은사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악정고토하며 학업에 열중한 조경철. 그는 한국인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의 연구원이 되었다. 그리고 조경철은 이원철 박사의 바람대로 한국에 최초로 천문학의 씨를 뿌린 세계적인 천문학자로 우뚝 섰다. 정말 아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때가 예. 바로 저의 인생을 예. 180도 전환시켜 주시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편지였었습니다. 예. 지금에서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죠.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연희 전문학교에서 연희대학으로 바뀌어가지고 3년 되는 해 예. 그때 이제 입학하셨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리학과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다가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때 전쟁이 이제 한창 그 할 때인데 예. 어떻게 돼서 미국 유학을 사실은 저 1947년에 예. 그 김일성 대학 생활이 좀 싫어서 말이죠. 예. 이제 월남을 해서 47년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6개월 만에 이제 연희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48년에 이제 했는데요. 그래갖고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될 때 이제 6.24번이 난 거예요. 그러셨구나. 6.24번이 뭐 나자마자 나는 뭐 이제 우리 국군이 이북으로 그냥 그대로 돌진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말이지. 네. 뭐 이북 사투리 그대로니까 네. 인민군이 뭐 왔다 갔다 그렇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요. 네. 일단 뭐 총살당할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건너서 군대에다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휴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되면서 3학년에 내가 이제 군대로 들어갔었으니까 예. 학원 복귀 신청을 이제 했더니 제대로 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서 1학기 마치고 졸업하고 난 뒤에 예. 그다음 이제 그 박태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분이 참 음악 활동에 있어서는 또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 원로가 아니시겠습니까? 예. 오라토리오 등등을 유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6.24번 끝나자마자 미국 순방을 가셨어요. 그래갖고 어느 학교에서 이제 장학금을 줄 테니까 유능한 불행했던 그런 그 젊은이 다섯 명을 추천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명을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갖고 야 경찰아 내가 가라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박대준 선생님 댁에서 소생 노릇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덕분을 반 셈이 되겠죠. 예. 그래 미국 가셨을 때 뭐 열흘 넘게 뱃머리하고 미국 가셔가지고 아니 지금 뭐 미국서에 장학금 받았는데 예. 요비가 또 있어야죠. 네. 박 선생님도 또 가난하시고 말이지. 그래요. 야 나 장학금으로 밖에 뭐 받아줄 수가 없으니까 요비는 내가 알아서 알아. 이 요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뭐 사방 돈 꿀 때도 없고요. 그러자 그 한미재단이라는 것이 창립이 되면서 그 창립 기념으로 미국의 장학금을 미국 대학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만은 아 이제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비 보전해 준다. 뭐 그러한 그 광고가 났어요. 연명이 안 하세요. 그래서 그냥 쫓아가서 보았더니 나만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줄 알았더니만 여비가 없어서 못 가는 친구가 또 수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른다. 그래서 그때 시험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그 시험관이 박마리아. 예. 그 다음에 그 최균암 총장 있죠. 예. 그분도 시험관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치르고 뭐 눈이 반짝반짝 하는 그 수험생들이 돼서 아유, 난 도저히 뭐 합격을 못 했겠거니 했는데 한 주일 후에 이제 합격 통지가 왔어요. 예. 그런데 김포 비행장서부터 떠나는 뭐 비행기 표락도 주게 자고 탁 열어보니까 부산 제2부대지 이거 왜 부산 제2부대지 집구박인가 하고 말이죠. 그래 이제 긁어모은 돈이 다방 출입을 좀 했기 때문에 다방 고전다방이라는데 그 주인서부터 20불 버치기 뭐 있어서
도합 한 175부를 갖고 예. 아, 이제 부산 내 그 제2부두를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플리트우드라는 화물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구호물자를 이제 불어넣고 난 뒤에 빈 배로 갈 바야. 그래 이제 한 학생 열 명을 이제 싣고 가다.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배에 실려서 열하루 동안. 와 그런데 저는 배를 그렇게 큰 배를 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 그래서 뭐 아 이 배면은 뭐 그냥 편안하게 가겠지 했는데 부산항을 떠나면서 잘 있거라 잘 있거라 그런 그 다음 한 10시간 후서부터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열하루 동안 꽃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랬어요. 네. 선생님 이제 거기 가서 공부하실 때 네. 저 이 박사님의 편지를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갈등도 많으셨다. 와, 그 뭐 하룻밤 종일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테네시 대학서는 이제 정착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물리학을 했으니까 너 편의 시험을 치르라고 그래서 이제 편의 시험을 치렀더니 너 4학년에 괜찮다고 말이지. 네. 그래서 4학년 1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 펜실베니아, 콜롬비아에다 이제 원서를 이제 냈습니다. 냈더니 하버드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그냥 입학 허가서만 오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장학금 증서까지 보내와서 예.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간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정치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아, 근데 이제 물론 뭐 장학금만 줬지 생활비는 안 주니까 아르바이트 걸 또 찾느라고 고생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여튼 한 반년 버티다 보니까 한 통에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보니까 아, 이원철 박사님한테서부터 편지예요. 예. 와 놀랐어요. 왜냐하면 6.25 사변 때 헤어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3학년 때 헤어지고 난 뒤에 나는 이제 군대 생활 또 그다음에 학교 복귀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또 대학 생활 뭐 이렇게 해서 한 8년 만에 받은 거예요. 근데 용케 어떻게 제가 있던 그 주소를 아시고 말이죠. 거기에 이제 편지에다가 내가 무슨 물리학도 아니고 말이지 정치학이라는 학문의 외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이러셔야 되겠느냐 말이지. 내가 그 참 천문학 강의를 못했지만은 그때 인상이 아주 좋아서 내가 천문학을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내들 나의 다혜를 이루는 그런 뜻에서 천문학 공부를 하라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관상대 지정 장학 증서 다 먹으라고 저 한 달에 100%씩 그다음에 또 미시간 대학의 천문학과 입학 허가서를 이제 붙여갖고요 또 장학금 증서와 그래서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두툼한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나 이거 정치학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천문학하고는 이건 뭐 그냥 정반대 학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뭐 젊은이들 스승의 말 듣습니까? 그래. 부모님 맘도 잘 안 듣고요. 그래서 뭐 결혼도 뭐 그냥 암만 반대해도 안 되고 뭐 스승의 말 뭐 자 요새 정말 개자반인데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스승의 편지의 비중이 저에게는 아주 그 만관 이상의 무게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내 스승의 기대에 어긋나면 안 되겠다 간다 하고 다음날 보따리 싸고 미시간 대학으로 간 겁니다. 그래요. 귀국하셔서 이원철 박사님 못 봤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5년 동안이 저지 않았으니까 예. 그러자 이원철 박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냥 들었어요. 예. 그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 이건 뭐 내가 신세를 이렇게 졌는데 또 그러자 또 이제 어떻게 15년쯤 있는데 그 저희 한국에 과학기술처가 발족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집정 시대 때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관상대 대장님이 오른판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석인데 이걸 채워야 될 텐데 한국에 기상학 천문학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요. 귀국하라 말이야. 해외 유치 과학자로서 제1호로서 지명하니까 귀국하라 그래서 이제 이만하면 이제 귀국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싸고 이제 귀국을 이제 했죠. 귀국을 했는데 연세대학교에 그때는 이제 연희대학교인데 아직도 연희대학교에
천문학과가 창설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 그 총장이 내가 어떻게 관상대를 가게 되냐 말이지. 이 과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교수를 하라고 말이지. 예. 그래 과학기술 장관한테 청을 넣어갖고 그걸 취소시키고 예. 교수로 이제 끌려와서 그래서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 이원철 박사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사모님은 그래.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거의 매일 같이 지냈습니다. 예. 그분 덕택에 장가도 갔고. 예. 자 그러면 오늘 참 많이 흘러간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 이원철 박사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꼭 가슴에 맺힌 말 한마디 고백 예. 한번 이제 우리 조 박사님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주세요. 박사님, 아유 박사님, 제가 천문학을 한 그 참 원인이 이원철 박사님이 되어주셨지만요. 그것이 어느 날에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뵙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으니 제 가슴이 얼마나 정말 한탄스럽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래도 사모님을 모시고 많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또 저를 장가를 보내주시고요. 또 그 손잡불 되신 분하고는 지금 아직도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박사님, 조승에 계시지만요. 저도 이제 80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쫓아가겠습니다만은 덕분에 박사님의 위지에 따라서 제가 와서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한국에 이제는 뭐 국립천문대 격인 그 천문연구원을 위시해서 이제는 30m가 넘는 인공위성 발사를 하는 로켓도 이제 4달 발사가 되게 됐고요. 또 그 다음에 7개 대학에 천문학과가 섰고요. 또 천문학 박사도요 200명이나 배출이 됐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우리 이원철 박사님이 뿌리신 씨 저한테 이어주신 그 유지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도 너무나도 보람 있는 일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실하신 말씀 들으시면 이 박사님도 참 기뻐하실 예,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조경철 박사님 살아오시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선생님들에 대한 그 고마움의 열정 그리고 말 못한 그 감사함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를 키우는 성장의 그 어떤 매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람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예.